잡채식 50개 털어주는 주의식 50권. 본받고 핥아주는 쿠키랑 속챈 특집. 안 그래도 어차피 이슈비 두기 때 쿠키언 한번 다룰 생각이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숙제 준다고 찾아왔다. 개꿀? 공돈 생긴 김에 사비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두 대 쏩니다. 쿠키런 주의식 50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식 50개 달리는 쿠키를 빚어낸 기적의 제빵사 쿠키런 개발사의 2007년 창업 당시 이름은 익스트라 스탠다드였고 이후 모블리에로 상호 변경했습니다. 아마도 모바일 소믈리에겠지요. 2010년에 지금의 사명이 에버시 스터즈가 됐습니다. 이름 잘 바꿨어. 이 회사 직원 식당이 개쩌는 걸로 유명합니다. 2009년부터 오직 쿠키런 하나만을 밀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쿠키런 하나밖에 없는 원히트 원더 개발사라고 놀림받기도 하지만 에버시 스터즈가 다른 시도를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디펜스 게임 쿠키와 퍼즐 게임 쿠키런 문질문질 등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만 다 망했다는 건 안 비밀. 쿠키런은 사실 오븐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발매됐습니다.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 글로벌 로얄로드로 시작했지요. 4년 후에는 구글 플레이 전 세계 매출 랭킹 3위까지 찍습니다. 글로벌 대박낸 오븐 브레이크는 2013년 쿠키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땅에 금이 환영합니다. 석 달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찍어버렸지요. 7번째 1000만 기록이었습니다. 해외뉴스 접수한 후 본격 양방치기에 들어갑니다. 쿠키런과 오븐 브레이크를 타이틀 퓨전해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라는 후속작을 내지요. 이게 2016년에 나온 쿠키런 IP의 최신작입니다. 쿠오븐이 쿠키런의 메인 게임이 됐습니다만 옛날 오리지널 쿠키런도 아직 서버를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한국 출시 당시 모바일 게임의 평균 수명은 7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쿠키런은 7년이 넘게 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쿠봉이들은 쿠인물이 됐습니다. 진짜 존나 잘합니다. 태국에서는 쿠키런이 국민 게임이었습니다. 한때는 태국 전체 앱순위 1등을 밥 먹듯이 찍었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 사고도 많았다지요. 2014년에는 어떤 태국 청년이 쿠키런 하려고 와이파이 잡다가 4층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했고 태국 회사원 평균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쿠키런에 결제한 어린이가 태국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에 도배된 적도 있답니다. 법 제정이 논의될 정도로 과열되자 서비스를 못하게 될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쿠키런의 쿠키들은 무슨 맛 쿠키로 이름 붙여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레전더리 쿠키는 이름에 맛이 안 붙습니다. 별빛술사 쿠키, 바람공수 쿠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맛 이름 안 붙는 쿠키가 두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쿠키런 시리즈의 근본 용감한 쿠키와 명랑한 쿠키. 용쿠 이놈이 쿠키런 아이콘의 이놈입니다. 하지만 용감한 쿠키는 용감하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특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레벨이 올라가도 그냥 더 용감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놈을 쓰는 유저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쿠키는 무려 주인공 대우를 받기 때문에 스킨 수가 무려 5개! 최다 스킨 쿠키입니다. 2020년 6월에는 용감한 쿠키 출시 11주년 기념 굿즈가 나오기도 했지요. 주식백과 구독자 중 무려 4%를 차지하시는 여성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 같습니다.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는 2019년부터 올해의 쿠키 일명 호티를 뽑습니다. 쿠키들의 자존심 대결은 유저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2019년에는 용과 드래곤 쿠키, 2020년에는 시간지기 쿠키가 그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시간지기 쿠키는 지당선 안 되면 시간 되돌릴 때. 2019년 2월 22일 2시 22분에 네이버 실검 2위 달성 시 크리스탈 2222개 주는 이벤트가 열린 적 있습니다. 결과는 실검 1위까지 초과 달성해버린 거야. 그래서 데보 시스터즈는 통 크게 2222개를 2회 지급했다. 데보 시스터즈는 통 크게 2222개를 2회 지급했다. 와, 쿠키런의 이벤트는 정말 세자스럽네요. 와, 쿠키런의 이벤트는 정말 세자스럽네요. 귀여운 그림체 덕분에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잼민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학습 만화까지 나왔습니다. 과학, 한자, 국어, 수학, 중국어, 세계사 등등 9가지 시리즈가 있고 총 400만 부가 넘게 팔렸답니다. 아까 쿠키런이 태국 국민 게임이었다 했지요. 학습 만화는 태국 비롯해서 대만, 인도네시아까지 수출 중이랍니다. 네이버의 쿠키런 스토어도 운영 중입니다. 후덕 아가들 눈에 띄면 엄마 아빠 지갑 다 거덜라는 거요. 네이버 웹툰에서 쿠키런 홍보 웹툰을 동시에 5개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양팔사, 이발년, 하일건, 조석, 순기 당시에나 지금이나 죄다 탑급 인기 작가들이지요. 하지만 그중 한 분은 침 크리에이터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인기가 좋았던 건 신트로 대박친 스릴러 로맨스 장인 순기의 쿠키 히어로. 심지어 정식 연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쿠오븐 출시 3주년 기념으로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제레빗 등 유명 가수들이 참여한 노래들이 쿠키런 게임 BGM과 함께 수록되어 있죠. 그 OST를 기반으로 뮤직비디오도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전세계 15만 명이 참가해서 쿠키런 스킨 인기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1등은 달빛술사 쿠키의 환희의 보름달 스킨이 차지했습니다. 페트제거와의 콜라보로 쿠키런의 다양한 쿠키들이 계란과자의 표지 모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껌도 있군요. 쿠키런 성격 테스트도 있습니다. 무려 570만 명이 참여한 대흥성 때 저는 센스 만점 트렌드 리더 커피맛 쿠키 나왔습니다. 재미죠. 여친이랑 같이 해보셔봐.
쿠키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회사 직원인 커뮤니티 매니저 GM 믹맥이 공식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공식 유튜브로 활용한 국내 게임사 최초 사례입니다. GM 믹맥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좀 해서 국내 유저들한테도 먹히지만 영어권 국가들한테는 더 잘 먹힌다네요. 덕분에 쿠키런 공식 유튜브는 한국어 채널, 영어 채널 구독자 쌍10만, 실버 버튼 더블 달성, 한쪽으로 먹여서 초월 1강 하세요. 쿠키런 세상에는 케이크 팝스라는 5인조 남돌 그룹이 있습니다. 5명이 한조? BTS 코인 탑승 의지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근데 빌드업 언제 끝나요? 네? 빌드업 같은 거 없는데요. 그냥 쭉 털다 끝낼 건데요. 쿠키런 킹덤 얘기도 하셔야죠. 쿠키런 킹덤이 뭔데요? 좀비물인가? 아, 계약서가 두 페이지였구나. 아, 킹덤. 아, 아니, 쿠키런 킹덤 얘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왕국을 건설,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 게다가 전투의 재미까지.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소셜 RPG, 글로벌 1억 다운로드의 쿠키런. 그 쿠키런의 신작 쿠키런 킹덤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알고 보니 쿠키들도 지네들 왕국이 막 있고 막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어쨌든 쿠키들도 맨날 도망치던 신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는 거지. 원래 쿠키런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각 쿠키들의 특수효과를 이용해서 얼마나 더 멀리 달리느냐. 그렇죠. 신작 쿠키런 킹덤은 수많은 쿠키들의 특수 스킬을 조합해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 딱 보니까 얘는 와쿠가 탱왕꾼에. 닌자마 쿠키는 딜 시키면 되겠고, 천사 쿠키는 딱 힐러각이지요. 저는요? 무능력자는 나가. 목들도 죄다 쿠키스러운 게 달달해 보이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쿠키들 다 부스러질 때까지 치고받고 싸움만 하냐? 그게 아니지요. 어릴 때 한 번쯤 꿈꾸던 과자로 만든 세상, 선물들도 내 맘대로 꾸민다. 쿠키들이 왕국이랑 귀엽게 상호작용할 수도 있댄다. 게다가 쿠키런 시리즈 최초로 쿠키마다 성우 개별 내정, 초화 성우진으로 쿠키들의 목소리가 공개된다. 고급 시계에서 겐지 성우를 맡아 닌자 전문 성우로 유명한 김혜성 성우가 닌자마 쿠키 담당, 롤에서 블라디미르 성우를 맡아 뱀파이어 전문 성우로 알려진 정재한 성우도 뱀파이어마 쿠키 담당, 팀의 체력을 책임지는 상남자 전문 시영준 성우도 근육맛 쿠키로 트위치. 거기다가 노래방송 다녔다 하면 알만한 명곡 베르사유의 장미를 부르는 록밴드 네메시스의 보컬 노승우가 트레일러의 OST 샤미야. 그리고 킹덤에서 집 생기더니 용감한 쿠키가 사람마냥 인스타랑 트위터도 한댄다. 광고주가 놀러와 달라고 한다. 그리고 쿠키런 킹덤 오픈 기념으로 KFC랑 콜라보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작 쿠키런 킹덤에는 새 쿠키들이 등장한다. 에크리 닮은 호밀맛, 반나트 닮은 마들렌맛, 향초맛, 꽃선맛, 스프레소맛, 버터드 삼세맛, 듀오 바닐라맛까지 새 쿠키 대장은 새재미. 쿠키런 킹덤에 사전 등록하면 글로벌만 쿠키 크리스탈 코인들을 아낌없이 뿌린다. 뿌한다. 게다가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 에어팟 프로, 문상도 뿌린다고. 와, 이거 정말 안 할 수가 없겠는걸. 달콤한 나만의 왕국 건설, 아기자기한 쿠키들의 귀여운 일상, 고대 왕국을 찾아 떠나는 모험, 짜릿한 선맛의 전투까지, 본격 쿠키 액션 RPG 쿠키런 킹덤 지금 사전 예약하랍니다. 아니, 우리 모바일 게임인데 그런 걸 주시면 어떡해.